여성분들이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남자들의 행동의 팩트를 체크해드립니다. 핫도그 TV의 팩트체크! 자, 저희의 이야기라고 전부 정답이 아니며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재미로만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의 주제, 남자가 어장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. 실제로 주변에서 진짜 어장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어요. 아니에요. 지도 알아요. 지도 아는데 모르는 척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. 애써 합리화시키고 아니라고 자기 위로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. 그러면 본인이 합리화하고 있는 어장 속의 물고기인지 아니면 썸녀인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어장인 경우에는 약속 시간이 일방적으로 남자한테만 맞춰져 있거나 저녁 늦게 갑자기 약속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. 왜냐? 남자가 심심하거나 갑자기 한가해졌을 때 급하게 부를 수 있는 게 만만한 상대니까요. 이러면 물고기들은 또 영문도 모르고 신나게 긍정 를 돌리기 시작합니다. 못 만날 정도로 바쁜 와중에 갑자기 내가 보고 싶어졌구나 하면서 신나게 준비를 하는데 제발 좀 긍정회로 좀 그만 돌리시고 만남의 약속이 얼마나 나보다 상대방 위주로만 맞춰져 있는지를 체크해보세요. 제발. 자, 두 번째, 어부들은 항상 만남에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심심하거나 뭐 스킨십이 하고 싶거나 영화를 보고 싶거나 등등 이 인간들은 절대 의미 없는 만남을 하지 않습니다. 그냥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. 자,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뚜렷한 목적보다 나와의 감정적인 관계의 발전을 얼마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체크해보세요. 세 번째, 그 누가 봐도 막 사귀는 사이야. 남친이야. 막 스킨십이랑 스킨십은 다 했어. 그리고 눈치란 눈치도 줬어. 아, 우리 무슨 사이야? 아, 너는 되게 아메리칸 스타일인가 보다. 친구 사이에 뽀뽀도 하고 손도 잡고 그러네? 이렇게 말을 해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고백만 안 해. 사귀자는 말만 안 한다고. 그 100%입니다. 어장이에요. 개떼기. 개떼기. 나? 이건 팩트입니다.